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신고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모두 다 모은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오늘 내용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신고해야 할 것, 그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항상 매년 5월 달이 다가오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로 전세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우리끼리 그냥 흔하게 주고받는 말이고요. 사실 법적 용어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뭘 신고하는 거냐면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이건 역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여기도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임대조건 신고입니다. 임대조건 신고. 이건 역시도 이제 흔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요. 법적인 용어는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앞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그 전월세 신고와 사실은 같아요.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영상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구나가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고요. 역시 이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세 번째 소득세 신고,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건 역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 각각 세 가지를 신고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신고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또 나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 자, 이분들은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 가지를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조금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어떨 때 신고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떨 때 신고하고 또 무조건 신고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은 어떤 분들이 속하는 거냐면 어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 뭐 지자체든 세무서든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그냥 집주인이 있을 거고 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사람, 이분들도 있거든요. 지자체는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에요. 자, 이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이 전세월세 신고, 법적 용어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 이건 어떨 때 신고하는 거냐면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을 때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2021년 6월 1일 날 시행은 됐지만 계속해서 1년씩 유예가 됐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1년 더 유예하면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라는 게 과태료 부과만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예가 아니라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나오는 거, 이 과태료 부과를 부과시키지 않고 계속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 5월 달에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내년 5월 달 다가왔을 때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일단 법적으로는 과태료만 유예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신고 안 하신 분들, 이분들 싹 모아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 그 금액이 되게 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은 그렇지만 또 실무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조금 봐줘가지고 과태료 부과 유예가 아니라 신고 자체를 유예시킨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을 전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은 뭐냐 혹시 물어보실까봐 또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냐면 서울시, 그리고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시, 군, 군데 군 같은 경우는 모든 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광역시 군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군 지역만 들어가요. 그러면 광역시 군, 경기도 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거죠.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이 지역의 군 지역들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뭐 언급이 됐었고 저도 여러 번 영상 올렸으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이든 아니면 갱신 임대차 계약이든 임대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여기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넘었을 때 신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갱신에서는 갱신이 됐는데 만약에 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 없이 금액이 똑같이 기간만 연장되는 거라면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예. 갱신되면서 기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이 있고 그러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댓글에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이건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는 거고요.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러면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내기 때문에 제외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내지 않는 그러면 우리 주택은 어떤 사업자냐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제 토지와 주택은 부가세가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나오죠. 자, 그래서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하는 거고 자, 그중에서도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뭐 월세를 받든 아니면 월세 없이 전세만 받거나 전세와 월세를 같이 받고 있는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단주임대가 나오는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
되는 경우만. 만약에 임대소득은 있는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만 그때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신고하냐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니까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거고, 온라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신고하는 거냐? 전년도 주택임대소득 1년치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신고하신 분들은 작년 소득을 신고했겠죠? 작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가 월세를 총 얼마 받았는지, 또 간주임대료가 총 얼마인지 다 더해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곧 이제 내일이면 신고 기간이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바로 소득세 신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이고요. 이것도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 거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은 있지만 소득세가 비과세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만 신고하는 거고, 뭘 신고하는 거냐? 당연히 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월 달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먼저 하죠.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했던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신고한 그 소득을 기본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수정은 가능해요. 수정은 가능한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수정이 안 되냐면, 먼저 신고했던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건 수정이 돼요. 하지만 줄이는 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택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소득을 100% 다 신고하신 분들도 있고요. 가끔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다가구면 주거층이 3층 이내인 뭐 한 19가구 미만 이 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 이걸 다 신고하지 않고 이제 일부분을 누락시켜서 신고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때 그때 누락을 시켜서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다 100% 신고했다가 5월 달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이때 아마 소득을 조금 줄여서, 물론 이제 나중에 걸리면 그만큼의 페널티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본인들이 감수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이때 미리 줄여서 신고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과세 대상인데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긴 해요. 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무섭긴 해요. 물론 이제 이 소득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금 있을 거잖아요. 내지 않은 거, 그 세금 곱하기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세무서에 걸렸을 때, 그러면 이 원래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납부기한, 그 날짜 지난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에 걸린 날짜, 그 날짜 이거를 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미납세금에다가 일수 거기다가 다시
2.2분의 만 이렇게 곱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부는 거예요. 돈이 가산세가 하루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각 세금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이 제척기간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나요? 국세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5년 잡았을 때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뭐 묻지 못하는데 한 4년 364일 딱 맥시멈 걸렸을 때 그게 1824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세금 자체가 뭐 천만 단위, 1억 단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억 단위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떨 때는 가산세보다 무신고 가산세보다 이게 훨씬 클 때가 나옵니다. 예. 만약 세금 1억 내야 되는데 안 냈다. 1억을 1억 안 냈다라고 하면 곱하기 1824일 곱하기 0.00022 하면 이게 한 4천만 원 좀 되네요. 4천만 원 정도. 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1억이 20%예요. 그럼 2천만 원이죠. 그러면 한 1억 6천 내는 거죠. 예. 네. 원래 1억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한 4년 364일 딱 5년 되기 전에 걸렸다 세무서에. 그러면 내는 세금이 예, 1억 6천인 거예요. 6천만 원 더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20%. 거기에 납부지연인 그냥 4천만 원 나오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것들은 이게 되게 무섭고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그렇게 많이 내신 분들은 없잖아요. 만약에 소득세를 제가 한번 한 500만 원 낸다 가정해 보면 500만 원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824일 곱하기 0.0002 이때가 한 18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죠. 만약에 제대로 신고했다가 4년 동안 낼 세금 거기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지역값자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료 낸다 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숨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산세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 매일매일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는 거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일 세금이 많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워져요. 예, 이것보다 훨씬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본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본 세금보다.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날짜 곱해지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무서워서 신고를 숨길까 제대로 신고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아마 일정 소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개인 소득도 있고 그것 외에 월세 받는 것도 많고 그분들은 보통 이제 연관되어 있는 세무사님이 계세요. 예, 거기 물어보시면 이거 이제 다 알려주니까 예, 물어보시고 보통 월세 한 1년에 2천만 원 이하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그리고 개인 소득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이 납부지연 가산세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마 한 1824일 해도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했는데 그래서 소득을 숨길지 아니면 제대로 신고할지는 여러분 선택사항인데 저희들은 항상 원칙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신고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숨길지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인 집주인이에요. 이분들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임대 조건 신고예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법적인 용어는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앞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이 하는 이 전월세 신고 이거와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을 볼게요. 자, 일단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조건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세무서와 지자체. 세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세무서,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지자체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이걸 지자체라고 해요. 이 두 군데에다가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앞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세무서든 지자체든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등록하거나 하신 분들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다 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건 그냥 사업자 등록증 되어 있고 밑에 가로에 돼가지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 다 받으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분들은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앞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전세월세 신고를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 이걸 충족했을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지역이 어디든 금액이 얼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냐면 임대주택에 있는 관할 지자체 여기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고하는 거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이든 갱신 임대차 계약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다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묵시적 갱신 여기에서 아마 제가 라이브 할 때 가끔씩 토로하시던데 이거 신고 안 하셔가지고 과태료 500만원 마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묵시적 갱신은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로 주고받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내가 지금 세 주고 있는 이 집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걸 놓쳐버린 거고 임차인은 놓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겠죠. 예. 몰라가지고 갱신했는데 묵시적으로 몰랐는데 이거를 나중에 신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조금 빼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이걸 내가 신고된 걸 뭐 이게 신고한다? 안 맞잖아요. 예. 그렇게 신고할 정도면은 놓치지도 않았겠죠 애초에. 그래서 하지만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아, 묵시적 갱신도 무조건 신고해야 돼서 이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예요.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장 현황신고 그리고 소득세 신고 이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와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비과세는 신고하지 않는 거고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신고 기간 다 똑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다 똑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라이브 하고 있지만 혹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갔을 때 좀 영상을 길게 보기 힘들다. 제가 말도 느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보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여기까지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 말씀드리는 건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조금 더 참고할 게 뭐가 있지? 그리고 이 전세월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걸 좀 더 알고 싶다면 더 들으시고 시간 없으시다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에요. 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기에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인데 이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 이때 등록하는 겁니다. 만약 이 소득세가 비과세 세금 낼 필요 없다면 이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될 때
그때 등록하는 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예요.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등록하는 거니까. 앞서 제가 그랬죠? 토지와 주택에는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 건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 분양 받으시면 여러분들 부가세 내잖아요. 그 부가세 낼 때 오피스텔은 건물분의 10%, 상가 마찬가지고 토지분은 안 나오고요. 건물 가격의 10%를 더 내는 거죠. 예, 이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면 임대가 개시가 된 날이겠죠. 왜냐하면 주택에서 세를 줘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사업 개시일이 임대 개시일입니다.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장 소재지니까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 여기 하시는 건데, 만약 20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페널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얘기를 잘 해보시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얘기를 잘 해보시면 예. 뭐 그래요. 아무튼 예, 잘 해보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제가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건 혹시 이제 그 제 얘기를 듣고 세무서 가가지고 아니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문제 없다면서 따지면 안 되거든요. 예, 원칙은 반드시 2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한 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자 이분들은 원칙은 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받는 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주소지 여기에다가 예,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딱 이분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그때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산세는 앞선 뭐 세금에서 뭐 무신고 가산세, 뭐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딱 한 가지 이 0.2%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는 날 해야 되는데 뭐 20일 이내잖아요. 그러면 20일 지난 시점부터 이 사실을 세무서가 알았을 때 실제로 등록한 날 예, 요때 발생한 임대소득의 0.2%예요. 만약 이때 요 기간에 2천만 원 벌었다, 월세 2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금액이. 그래서 이제 이게 2019년부터 이게 법제화가 됐는데 안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안 하신 분들 있죠. 뭐 걸려봤자 얼마 안 하니까. 예. 근데 이건 무섭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득 세금 이거 안 낸 거. 요거는 조금 클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하시기 바라고. 자, 이번에는 앞서 계속 제가 그랬죠.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소득세 신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 그때 내는 거다. 그때 신고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죠. 제 채널의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제 라이브 많이 보셨다면 이 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세금 내시는 거고 해당 안 되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안 된다는 얘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실 필요 없고 사업장 현황 신고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보면 이거는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질 때는 부부 합산이고요. 같은 세대라도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도 부부값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부부 합산이니까. 자, 부부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 아니면 국내에 있는데 그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넘었다. 그때는 여기서 만약에 월세가 발생한다면 세금 내시는 거예요. 소득세. 근데 만약에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이다. 그건 안 되시는 거고. 보시면 국내에 있는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또는 그냥 월세 없이 보증금만 이러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네. 대상 아니니까.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는 부부합산 주택이 두 개일 텐데 여기서 만약에 월세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이 모든 월세는 다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두 개인데 월세 없이 전세로 보증금만 받고 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집이 3개 이상일 때예요. 이 3개 이상은 부부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개 이상입니다. 세를 주고 있는 주택만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일 때 만약 월세가 발생한다면 이건 당연히 다 세금 내시는 거고 만약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다 또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또 따져야 돼요. 어떻게 따지냐면 주택이 3개 이상이고 3개 이상이면서 보증금 확대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3억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3억 초과할 때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이걸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집이 3개 이상이신 분들은 월세에다가 월세 수입에다가 간주임대료 이걸 더해가지고 이걸 신고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3개 이상이신 분들은 총 수입 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이걸 더한 게 총 수입 금액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집이 3개 이상인데 그럼에도 세금 내실 필요 없는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도 있냐면 자 일단 월세가 없어야 돼요. 월세 무조건 신고하는 거니까 월세 없이 그러면 월세 없이 다 전세처럼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잖아요. 자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 그 주택이 소형주택인 거예요. 소형주택. 그러면 소형주택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요거 엔드 조건이에요. 또는이 아니고 그러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자, 이러한 주택들, 이러한 소형주택은 부부합산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주택세 포함 안 돼요. 주택세 포함 안 된다는 건 어떨 때 포함 안 되냐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그때 빠집니다. 즉 앞선 집 3개 이상일 때 월세 외에 간주임대료 보증금 확대액이 3억 초과할 때 이때 집 3개 이상은 비소형주택 소형주택은 빠지는 거고 이렇게 주거 전용 면적이 40 초과했거나 아니면 과세기간에 공시가격이 2억 초과한 집 그 집 그런 집이 3개 이상일 때 그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소형주택도 3채 미만 가지고 있을 때 또는 3개 이상인데 보증금 확대액이 3억 이하일 때 이때에도 간주임대료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비소형주택인데 요거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 이하일 때 이때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비소형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보증금이 3억 초과할 때 그때 간주임대료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소형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소에서 빼주는 거 이건 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 일몰기약 끝날 때쯤에 항상 연장했습니다. 아마 이거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간주임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 포함해가지고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초과할 때 그때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26년 1월 1일부터는 만약에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은 아니고 26년부터입니다. 아직은 알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이거 좀 비교해 달라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걸 비교한 영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올린 거라서 시간 지나면 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자, 앞서 이 전세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것과 그 다음에 임대조건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죠. 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집주인,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거고, 이쪽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이 신고하는 거죠. 누구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전세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 그리고 임대조건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 세무서와 그 다음에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입니다. 뭘 신고하는 거냐? 이건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랑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거 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전세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을 때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대상 지역과 대상 금액을 설명드렸고,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역과 금액을 다 떠나서 무조건 신고하는 거다.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상가 임대차는 신고하실 필요 없어요. 가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전세월세 신고, 뭐 상가도 신고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가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예. 주택임대사업자 마찬가지예요. 상가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의 경우에 주용도가 근생 상가지만 실제로 세를 줄 때 그 임차 목적이 주거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신고 대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건 주택으로 세를 준 거니까 이때는 신고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주용도가 상가인 근생시설을 그냥 그 목적대로 상가로 세를 주고 있다면 그때는 신고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당연히 신고 관청인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어디에 신고하냐면 임대주택이 위치한,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집주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신고하냐면 그 세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한 그 지역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렌트홈, 여기에 신고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곳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이것도 달라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 같은데 내용도 같고, 다만 뭐 어디에 신고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 신고하는 거냐 아니면 일정 요건 충족했을 때 신고하는 거냐,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시골 내려가는 와중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